Who got the swag? Four-way the man. Who got the swag? Four-way the man. Who got the swag for where the fucking man? Yeah, yeah. 박스월이라는 제일 큰 공연장 맞나? 꽤나 네. 잠시 일한다. 아, 그건 말도 안 되겠죠. 우리의 콘서트를 준비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난생 처음이어서 이번에 무슨 아이디어로 해볼까 하다가 그 시빌워 같은 마블 영화를 보고 야 그럼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해보자 해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어요.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사촌 형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 만화책을 딱 들고 비행기를 타서 왔더라고요. 오, 되게 미국스럽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그런 느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. 단체곡이 차례차례대로 맨 처음 거는 블루가 컴투루를 던져서 후기랑 준비를 해놓고 저희를 껴 맞춘 그런 단체곡이고 이제 제가 두 번째 타자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트를 찾고 훅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형태. 그러니까 좀 더 디렉팅을 누가 할지를 항상 정한 건데 다음은 루피 형이나 오웬 형이 되겠죠. 이 공연을 위해서 좀 만든 게 있긴 했어요. 좀 공연에서 좀 뛰어놀 수 있는 곡을 만들어보자. 캐치한 언어를 하나 잡고 싶었어요 이번 거에. 그래서 좀 Make it rain이 뭐 그 스트릿 클럽에서 돈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는데 비를 내리게 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. 그냥 직역을 하면. 그래서 이제 웨더맨이 이제 그 기상청 캐스터 이런 건데 딱 이게 어울리는구나. 딱 테마에도 맞고 공연 컨셉에도 맞고 다 해서 역시 좋은 감독이 선수를 잘 키우죠. 아,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? 그 허들이 높았어요. 그때 루피 형이랑 저랑 너무 까여서 랩 커리어를 접을 뻔했어요. 거의 막 저보고 루피 형 스타일을 하라고는 안 해요 절대. 하지만 내 스타일에서 더 이쪽으로 해주라 약간 이런. 근데 다행히 곡이 잘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웨더맨 전체적인 단체곡으로. 그래서 사실 여기서 처음 우리가 퍼폼해보는 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해주셔서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. 까이는 게 정말 기분이 좋진 않지만 계속 내가 뭔가 연구를 한다는 게 느껴지고 아 루피 형 좀 더 뭔가 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저 역시 되게 고민했어요. 회사에 저 은퇴한다고 전화라고 얘기했죠. 제가 다 깠어요. 한 나머지 한 처음 것들은 다 깠어요. 본인의 음악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.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모든 아트의 궁극은 그것을 살아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것을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사실 공연을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. 네, 감격스러우면서 동시에 좀 실수한 거나 잘못한 거를 다시 깨닫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 팬분들의 열기도 되게 좋았고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끝났다는 사실이 워낙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레이블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던지는 콘서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밌는 컨셉이나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이에요. 좋은 음악 계속 들려주고 팬들이 계속 좋아해주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배워야 될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매번 공연이나 음악을 할 때조차 아직 먼 것 같아요.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할 거고요. 일식집이 있고 한식집이 있으면 약간 파스타집을 열자라는 느낌이에요. 리스너분들 혹은 한국 힙합의 플레이어분들 누구랑 상관없이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한 가지를 더 즐길 수 있게끔 막 누구랑 경쟁해서 막 때려 부시겠다라기보다도 레이블이 일단 하나 더 생긴 것만으로도 훨씬 재밌잖아요. 네,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